아이쿠, 몸무게가 또 늘었잖아. 이제 일반 탄산음료 대신 제로칼로리 음료를 마셔야겠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며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과 나트륨을 줄인 제로칼로리 탄산음료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는 칼로리가 아주 낮은 음료를 말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제로칼로리 음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 탄산음료는 한 캔 250ml에 46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에 비해 당도가 200배 높지만 열량은 1g당 4칼로리로 매우 낮은 편이죠. 하지만 제로칼로리의 역습, 아스파탐을 많이 섭취할 경우 당분 섭취 욕구가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의 단맛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데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과다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 저혈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단 것에 대한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캔 이상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치매 발생 빈도가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장 건강한 음료는 물인데요. 물만 마시기 지루하다면 보이차나 홍차와 같은 차 종류를 우려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